아마 골드의 풀을 한번 까보도록 하겠습니다. 제 생각이지만 한 3000개 이상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. 까보도록 하지요. 에픽 잠재 제작 물품 빠르게 깔게요. 위대한 힐러, 위대한 힐러 2개, 악마 스코르. 뭐 좋은 거 나오면은 멈춰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걸 레전드 아프죠? 뭐 없는데? 설마 나오면 스칼렐링 나오면 어떡하냐? 아 레전아프 두개 레전아프 비싸던데 지금 살라나 다 골드에 불 까던 사람 많겠지? S컵 주얼 S컵 G의 주얼 아 나오면 어떡하냐? 아야 나오네 쓰레기 같은 것만 나오네 자꾸 배짱비의 공격력 좋지 배짱비 말이요 눈 굴리기 라이딩 비쌉니까? 안 뜨는 거 보니까 쓰레기인가 보군요 아 벌써 꽉 찼잖아 서울 보내기로 갈게요 그냥 위대한 일라 말고 다 갈면 되지 않을까? 마일리지 버릴까 그냥? 아 이거 마일리지 월요 1일 되면 깔라 그랬는데 아니 아 위대한은 안 갈리는구나 아 그러네 아 더 까보겠습니다 아 뭐 아무것도 안 주나요 저는? 팔 거 하나가 없는 것 같은데? 비싼 거 뭐 하나도 안 나오나요? 그래서 하나도 안 나오나요? 너무 내가 기대감이 큰 건가? 자꾸 위대한 힐러만 나오는데 기대감이 앤틱 3장 여자 비쌉니까? 한번 앉아볼까요? 아 모르겠다 91권 91 아 내가 기대가 너무 컸나 3장 하자 어디가 꽉차는거야 또 소비 아닌데? 왜 안 돌아가? 인벤 자리가 없다고? 어디가 없는 거예요? 아 설치가 없구나 위대한 핑크빈 분해기 어딨어 분해기 어딨나요 제꺼 16째 160대 스타포스 17성 한 18억 하겠지요? 오케이
무구요. 이힐 JCK님 후원 만원 상어는 영어로 좋습니다. 골드아트 아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아닙니다. 스칼릴링이 나오지 않는 이상 좋아하기엔 아직 이릅니다. 딱 봐도 지금 개손해 봤잖아요. 레전드 나온다. 아직 많이 남았습니다. 무지 많이 남았습니다. 한 3000개 될걸요? 아직 모른다. 아 꽉 찼나보다. 아 속으로 20칸은 버리기 좀 아까운데. 아 주문서 버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아 속으로 20칸 버리기 좀 그렇다. 아 그냥 빨리 까? 아 그냥 막 가겠습니다. 안 되겠습니다. 너무 많아가지고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아. 시간 없어. 아 망했습니다. 아 빈다는 미리 나왔군요. 안틱 세장의자가 또 나왔고. 아, 망한 것 같습니다. 빛나는 윌 가는 건 좀 그렇잖아. 빨리. 딱 지나가는 거지, 스칼렐링이. 아 개망하던 건가 그냥. 나름 많이 까지 않았나요? 뭐 보이는 게 없냐 왜 나는? 보이는 게 없어. 아 장비도 개많네. 아 잘못 버렸다. 아 그거 버렸으면 안 됐는데. 그거 돌려주면 안 되나? 잘못 버렸는데. 잘못 버렸어. 어, 30이야? 아니, 90. 잘못 버렸어. 얼음결 정도 비싸지 않나? 인기에 도착하는 건데.
다드츠 뜬다. 모든 것은 스칼레링 하나 뜨면 끝나는 것이다. 그렇다. 이 슬픔. 그거 하나면 끝나는 것이지. 아 근데 야, 나 너무 안 나오는 거 아니야? 아 뭐 아무것도 안 나와? 아 잘못 먹었다. 제가 운이 없는 거 아닙니까? 아무것도 안 나와? 아니야 좋은 거 하나는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? 뭐 하나도 나온 게 없어가지고 아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. 그놈의 안틱 3장은 저건 몇 개 나오는 거냐? 와, 한 5개, 6개 있는 거 같은데? 아, 뭐 안 나옵니까? 안 나오나요? 믿음을 갖고 있으면은 스칼렛링 하나밖에 없다. 나와야지 본전치기는 하지 않을라나. 아 왜 또 어디 꽉 찼는데. 542개. 아 내가 몇 개 깠는지 이거 보면 알 수 있겠네. 아 그러네요. 기대되는군. 저도 몇 개 했는지 기대되네요. 아 내가 마지막에 결국에 얼마나 깠나 저걸 보면 알 수 있겠다. 542개를 깠군요 벌써. 542개. 위대한 핑크빈 이런거 은근히 많네. 아 스칼렐링 밖에 답 없을 것 같은데 이제. 아 부풋백공 이런거 하나가 안나오네. 나왔는데 내가 지나간다? 아 리틀마트 비싸더라. 아 근데 지금은 모르겠다. 아 뭐야 까지는 거야? 왜 느려졌어 갑자기? 개망했네. 망했어. 누가 봐도 개망했어. 닦았다.
일단은 필요 없는 걸 정리하고. 아, 템 정리 어떻게 하냐 이거. 더 맞나 보네. 아, 나온 건 볼까요? 어, 정확히 깐 개수 635개 깠는데요. 635개 깠어. 까보자. 아, 감정비 개 비싸네. 아, 이거 아닌데? 아니, 이거는 왜 깠어? 아, 돈 아까워. 아, 나 돈 없다. 10만원밖에 없어. 아, 무료네, 다행이다. 이런 건 까봐야지. 언제 다 깠냐? 12% 하나 나왔네? 레전드 아프. 300이다! 아, 아직 모릅니다. 몰라. 각인 뚫면 300 나올 수 있는 거 아닙니까? 야, 이런 기회가. 아직 모른다. 짜잔! 아, 아깝습니다. 아, 300 각 나왔었는데, 아. 쌍배가 이거를 살리는구나. 아, 나이스 샷. 아, 개선해서 그래도 좀 나아진 것 같군요. 아, 한번 살았네. 635개를 써가지고. 자,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. 그지? 쌍매가 떴으니까 17성하고 몇 개 썼다고? 635개면 얼마야? 자, 골드 애플. 실질적인 가격을 대가보자. 아니지, 그냥 매포로 보면 되겠구나. 55,000원 아닌가? 그러면은 100개 10억으로 계산하면은 63억 5천이 나오면은 본전치기죠, 그죠? 63억 5천 맞습니까? 그럼 내가 팔 수 있는 거 싹 매입하고 딱 큰 것만 대강 집어보고 봐봐야 되겠다. 아, 뭐죠? 아, 하프가 떠가지고. 하프 쌍매에 걸 봐, 이거. 하프가 살렸네. 와, 개망한 걸 하프가 살릴 줄이야. 충격적인 결말인데? 오! 39억! 맞습니까? 39억? 아, 한 30몇억 받겠는데? 와, 그렇지. 17성 스타포스 160세 스타포스 17성. 아, 부르는 게 값이군요. 27억이요 본전치기 된 것 같다. 됐어. 635개 본전치기 된 것 같고. 이게 다 주문서들이 나왔잖아요, 그죠? 막 악세서리 이런 거 다 포함하면은 본전치기는 됐다고 봐야 되겠다. 쌍 하프가 살렸어. 좋았습니다.